개시된 최후의 전쟁이 가까워지고 있다. 마블은 지난 29일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예고편을 공개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수많은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예고편이었다. 그리고 타노스의 전신이 마침내 공개되는 영상이기도 했다. 예고편은 훌륭한 사람들을 한데 모아 더욱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을지 보자는 계획이 있었다. 만약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그들이 절대 이길 수 없을 전투에서 싸울 수 있도록 말이다라는 니퓨리, 토니 스타크, 비전, 토르, 나타샤 로마노프의 대사로 시작된다. 토니 스타크는 절망한듯 앉아있고 브루스 배너는 닥터 스트레인지에 의해 발견되며 사람의 모습을 한 비전은 스칼렛 위치와 서로 애틋한 표정을 짓는다. 이어진 장면에서 타노스는 때가 되면 너희들은 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옳다고 절박하게 믿고 싶겠지만 실패하고 말 것이다. 라며 앞으로의 전쟁을 예고했다. 그 순간 피터 파커는 팔에 털이 서며 위험이 임박했음을 예측하고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괴물체를 발견한다. 아스가르드에서 테설렉트를 빼돌린 로키 덕에 타노스는 인피니티 스톤 중 한 개를 손에 얻게 된다. 블랙팬서도 등장한다. 블랙팬서는 누군가에게 그 남자에게 방패를 주라고 얘기하고 그 순간 그 남자의 정체가 드러난다. 수염을 기른 캡틴 아메리카였다. 이어서 헐크버스터 수트를 장착한 채 와칸다를 찾는 아이언맨, 우주에서 타노스에게 목을 졸리는 스파이더맨 등이 화면이 비쳤다. 또한 비전이 누군가에 의해 마인드 스톤을 빼앗기는 듯한 장면도 담겼다. 타노스는 로키가 건넨 테설렉트를 인피니티 건틀렛에 끼워 넣는다. 두 번째로 얻은 인피니티 스톤이었다. 의문인 건 이미 건틀렛에 끼워져 있던 스페이스 스톤이다. 스페이스 스톤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했다. 당시 스타로드는 이를 노바 군단에게 맡긴 바 있다. 스페이스 스톤이 타노스의 손에 들어왔다는 건 잔다르 역시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마지막 장면은 심히 다친 듯 보이는 토르가 숨을 몰아쉬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군가라고 묻는 장면이 그려진다. 그를 구한 이들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로 드러난다. 전체 영상으로 감상해보자. 관련 기사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최초 예고편에서 밝혀진 모든 것.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오는 2018년